언제 쳐? 쳐, 쳐, 쳐. 암프렌치인데 한참 걸렸어. 이게 아대 한계지. 어, 아대 비하바로. 아대 비하바로. 이거 편지. 전화요. 아대 비하바로. 전화에 계신 분들 이것을 써야 됩니다. 상당히 고득점 나오고 재밌게 칠 수 있는 볼링장으로 유명합니다. 얘기할 정도면 미리 얘기해야 돼. 얘기 듣고서 치게. 아, 치세요. 왜? 아, 씨, 깜짝이야. 안녕하십니까. 팀 에버나이트 이정혁 프로입니다. 오늘은 여기가 어디죠? 오늘 아, 나태기인 거예요? 오늘 저희 컨셉이 에지타와 네파 아시죠? 드래곤볼. 오늘 여기가 어디 볼링장이죠? 노블레스입니다. 청라에 있는 노블레스 볼링장. 청라 노블레스 볼링장에 저희가 오늘은 저희 애들이 레슨이 많아가지고 아 대신 대타로 아 내가 대타예요? 네파. 내가 메인이 아니었어? 베지타의 부름을 받고 여기 네파 같습니다. 아, 넌 베지타고? 치즈 넣어주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 상주와 계신 프로님들 두 분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시죠. 어?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형님, 저보다 형님들이라서. 예, 안녕하십니까? 예.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수도 있지만 김승희 프로님보다 형님들이세요. 네, 두 분 형님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오랜만에 나오시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일본 에나지크 팀 소속으로 있는 장희웅 프로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KPBA 21기 절대 쪽수 이대규라고 합니다. 아 근데 지금 촬영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예, 예. 보통 촬영을 하면 전날 와서 카메라 팀 세팅하고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는 너무 웃겼는데 형님이 하시는 그런 건 아니고 얘는 방송이 아니에요 그냥 저희는 동네 촬영이시고 저희 유튜브는 보셨나요? 아, 저 일본에서 네. 유튜브 보는 재미에 살았어요. 그 특히 볼리즘 유튜브 보면서 아니 원래 이종현 프로가 이런 캐릭터가 아니었는데 내가 아는 이종현 프로는 야씨 최근에 여자 프로님들한테 굉장히 추구던 때에다가 많이 차이고 나니까 되게 원래 그래요 원래 네. 편집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빵잉용이가 저를 따라다니는 자 그러면 네. 오늘의 게임의 룰은 2대2 스카치 아니 뭐 근황 얘기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바로 시작하는 거예요? 네, 뭐 어떻게 지내는지 이런 거 없어요? 사실 유튜버도 홍보하고 해야 되는데 유튜브 홍보 좀 부탁드려요. 네. 지금 하고 싶어 맞긴 그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진짜? 창민인 아이돌이라는 유튜버를 맞아요, 하고 맞아요.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좀 이렇게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많이 돌아와서 같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창민이는 아이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양반 이제 목적 달성했어. 이게 끝이에요. 이제 마음대로 하세요. 2AM 맞잖아요. 맞습니다. 2AM의 창민군. 우리가 아직 구독자가 얼마 안 돼서 네. 볼리즘 버프 좀 받아야 돼요. 아, 저희 버프를 받는다. 네, 여기 버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아직 구독자가 얼마 안 됐잖아요. 장희웅 프로님께서 고체 로직? 네. 저희 협찬을 다섯 개 해주셨어요. 뭐 애장품 주실 수 있나요? 사인볼 드리겠습니다. 난 안 줘요. 팀에서 사인볼 하나. 이거는 매판 골고루 이렇게 댓글로 추첨을 해가지고 드리고 마지막은 총핀 밤내기로 가시죠. 하나 둘 셋. 둘 셋. 뭐 무슨 캐릭터가 있다면 여기도 뭐 여기가 네파잖아요. 딱 머리. 네. 머리부터 밀어야겠지. 그리고 여기가 머리가 아 이거 없애야 되는데. 네. 중간중간에 스카우터 같은 것도 넣고 전투력 수정 좀 원래 이렇게 오프닝이 길어 말이 많아 오프닝이 네, 아니요 진짜요 이러다 진짜 이 형만 나오면 이래 이 형이 뭐 계속 배짱팀을 사랑해주세요 노블팀의 성공으로 2대2 스카치 게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파 나부터 해요? 알겠습니다. 그거 아니야 나 스페어 할 줄 못한다. 이 형 스페어 할 줄 모르잖아요. 국내 팀 분열. 컨셉이에요 네. 컨셉. 아니 얘랑 저랑 원래 안 맞아요. 여기 노블레스 레인 좋네. 오~ 그냥 왼쪽까지 꼽으세요. 오케이. 밀리면 안 돼요. 여기 상주신가 봐. 상주예요. 잘 치시네. 상주인데 몇 번 안 쳐봤어. 레인 좋네 여기. 레인 좋네. 역시 네파. 청라 노블레스가 해피 패턴이라고 레인 패턴이 상당히 고득점 나오고 재밌게 칠 수 있는 볼링장으로 유명합니다. 얘기할 정도면 미리 얘기해야 돼. 얘기 듣고서 치게. 아 치세요. 아 그래 욕심 있네. 방송 욕심 있어. 얘기를 미리 아, 이거는 제작자 아닌가요? 아니 언제 제작자 아니 카메라 감독이고 네. 뭐 주로 찍으시는 분인데 처음 카메라 맛을 보더니 배차 TV 다들 사심 채우러 왔어요 여기. 우리보다 짬이 되죠 방송으로가. 희웅 형은 내가 예전에 저기
23살 때인가 방송에 나오고 깜짝 놀랐고 저 만룡인데? 유튜브는 처음이야.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역시 저는 연예인이십니다. 참고로 여러분 드라마도 나오시고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자생은 뭐예요? 아 나 진짜 궁금했어. 나도 형처럼 자생 한방병원에 이거를 받아서 우리 프로님들 이런 데 관절 아픈데 이런 데 이렇게 조금 아니 자생 한방병원 환자 중에 제 친구가 있어. 아 빨리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언제 쳐? 쳐. 암프레치인데 한참 걸렸어. 오 안쪽? 야 여기 오. 여기 안쪽도 좋다. 여기 안쪽이 바다네. 와. 바다야. 아니 잘 치면 잘 친다고 칭찬을 해야지 레인이 바다고 그런 거 없습니다. 어, 형님. 아, 야, 근데 여기 볼링 액션 캠 AI라고 있네. AI는 내가 아는 동생 이름이에요. 아 진짜? 인가의 프로라고. 진짜 빨리. 아. 네. 삐리삐리 구독 삐리삐리. 아 정말. 야, 어 이러다가 퍼펙트 치는 거 아니야? 그러게 쌍퍼펙트 나온 거 아니야? 쌍퍼펙트가 세지 마. 지금 쳐야 되는데 퍼펙트 얘기하지 마. 아니, 아유. 한 시간 걸렸네. 야, 너 6시 안에 집에 가긴 그렇다 야. 나 일하러 가야 되는데. 어? 나갔어? 야. 이게 아대 한계지. 어, 아대 비하바로. 아대 비하바로. 이거 편지. 전화요. 아대 비하바로. 전화에 계신 분들 이름서 써야 됩니다. 그 회장이 이용우 프로님. 아, 여기서 빼셨어. 아, 뺐구나. 탈퇴했구나. 탈퇴했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왜 그랬지? 아, 근데 우리가 이거 오래 해도 두 판 만에 끝날 것 같다. 그지. 오, 야, 좋아. 아유, 그래. 아유, 이거 할 줄 알잖아. 야, 두 번 좀 어렵긴 한데 해볼게. 왜? 아, 씨, 깜짝이야. 잠시만. 봐봐, 저 딱 손 고정했는 거 안 보여? 자세? 야, 진짜 못났다. 야, 이거 퍼펙트 얘기하자마자. 그니까, 바로 났네. 잘 쳤는데. 안쪽? 오. 오. 핀 10개 쓰러뜨리는데 많은 힘을 쓸 필요가 없어요. 놀 정도 많지 않아도 돼. 죄송한데 저희도 힘을 쓰진 않아요. 아, 내 목이 마른다 이제. 됐어! 어, 야! 짜세! 어, 야! 어, 야, 좋았어. 어, 볼 체인지인가요? 아, 아. 이제 바뀌었어요, 순서가. 나이 우대는 없죠, 이거. 나이 우대 같은 건 없습니다, 레이니에서는. 레이니에선 다 친구입니다. 친구는 안 돼. 아빠야. 야, 됐다, 형, 내려와요. 내려왔어야지. 왜 보고 있냐고. 같이 가야지. 던져놓고 비도 안 들어오고 내려와야지. 어, 되게 시건방지고 간지나고 되게 멋있었어. 어, 꼴뚜막 갔는데? 아, 스톱픽 하나 못해. 아, 연습해요. 우리 방송이라. 어차피 3판 2승이에요. 어? 뭐지? 에이, 엄살은. 야, 어렵지. 아, 안쪽이잖아. 형, 볼 칠 때 배 좀 집어넣고 쳐. 아, 안 돼. 예. 오늘 코르셋 못 입고 왔어. 아니, 근데 지금 양보해줄 시간 있나요? 지금 편집자님이 알아서 편집해주실 거예요. 예. 올렸는데? 와! 참치가 올라와, 참치가 올라와. 제가 편집을 해봐서 하는데, 네. 하면서 편집자들이 욕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야, 우리는 여기서 막 깽빠쳐도 되는데, 희웅이 형 깽빠치면 안 돼. 희웅이 형 여기 시점장이야. 깽빠치면 안 돼. 오!
아이씨! 어? 어, 욕한 것 같은데 방금? 야씨 세피 싸움 아니야? 맞잖아. 야, 이 형 근데 관종인 게 촬영만 하면 빤따기 볼 갖고 온다니까? 시합 때 쓰지도 못해. 그리고 이거 던질 때 자체 음악 좀 깔아줘요. 열피스 하면 아, 치열해. 설마 지겠어? 어, 너가 못 치면 져. 에이, 무조건 지지 나는. 많이 나왔네. 회전 많이 줬어. 털기 있어요? 어? 왜 털어 쳐? 봤구나. 아, 회전이 많았다니까? 야, 그 미세한 걸 봤구나. 아, 핀 10개 쓰러뜨리는데 많은 힘을 쓸 필요가 없어요. 롤도가 많지 않아도 돼. 아, 야! 카바에도 이기는 거 아니야, 우리? 여기서 치면 지지. 핀이가 치면은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라 승근이가 카바에 못하면 우리가 이겨요. 뭐야? 아, 카바 하는구나. 아, 이거 치면 지는데? 오, 안쪽! 나이스! 나이스! 아니야, 근데 대규 형이 4개 칠 수도 있어. 아유. 아유, 자, 의미 없는 스트라이크. 아, 진짜 이거 내렸어야 되는데. 대규 형이 방송을 알면은 맞춰내야지. 잘 맞춰, 맞춰. 털었어. 와, 9번 이렇게 했어. 근데 궁금한 거 있는데 사인볼이 새볼이에요? 아니면 자기가 쓰던 거예요? 아니, 쓰던 거 사인이죠. 애정을 담아서. 이걸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근데? 사인해가지고. 우리 중 구독자? 네. 우리 구독자는? 그건 형이 알아서 우리 구독자를 찾아요. 아, 창민 나이를 구독자들한테 아무것도 안 주는 거예요? 그 창민 씨한테 얘기하세요. 창민 씨 사인 나도 가세요. 여러분, 그 짝팀으로 제가 됩니다. 자, 이것으로 저희가 첫판은 봐드렸고요. 얘 때문에 졌어요. 확실하게 말할게요. 봐드렸어요. 최선을 다해서 봐준 거예요? 저희 지금 한 게임 치는데 한 시간 걸렸거든요. 자, 나 지금 혹 간다 이제. 두 번째 게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자, 상품은 우리 장혜용 프로님과 이대규 프로님 응원글 남겨주신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